금융영업직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타깃을 만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봐야겠습니다. 질문하고 자기가 해결했어. 아, 대단한데? 이거는 막연한 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 기본기를 갖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무작위로 찾아갔을 때 필요가 있는 사람 만날 확률은 적다는 거죠. 자신을 찾아오게끔 만들어야죠. 사람들이 또 그 모습이 또 반해요. 저랑 고 작가님은 어떻게 성공했겠어요? 똑같아요. 뭐 하면 취업이 다 돼요, 웬만해서. 그럼 어떻게 한 거겠어요? 기브앤테이크를 해야 돼. 테이크앤 기브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그냥 다 메타인지가 낮은 거죠. 그리고 세상 원망만 하고 있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대중이 선택을 해주질 않는데. 금융영업직인데 고객들에게 연락해서 갖고 있는 금융상품을 분석해주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계약을 이끌어내는 것이 업무입니다. 나한테 힘들지 않는 업무들만 먼저 처리하려는 습관이 자리 잡았고 현재 내 능력보다 까다로운 업무는 뒤로 미뤘다가 결국에는 하지 않습니다. 적다 보니 이전에는 어려웠던 일들도 지금은 어렵지 않게 된 것을 알게 됐네요.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봐야겠습니다. 해결됐죠? 알겠죠? 예, 2번. 예,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있다면 적어보세요. 질문하고 자기가 해결했어. 대단한데. 고민만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자, 2번. 상속 증여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싶어서 관련 정보와 지식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 고객들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타깃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로 사업을 하시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타깃입니다. 회사로 직접 찾아갔다가 쫓겨나기도 수십 번입니다. 만나서 관련된 대화라도 나눠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1번은 거의 해결하셨으니까 2번을 보면은 이게 업무마다 다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이분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분 타깃은 좀 특수하잖아요. 상속과 증여니까.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이분이 무작위로 찾아갔을 때 그 진짜로 이런 필요가 있는 사람 만날 확률은 적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게끔 만들어야죠. 이분은. 그러니까 어떤 거는 모든 사람이 필요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일반 보험 같은 게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분 같은 경우는 계속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큰 세일즈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이분은 타깃이 생각보다 또 법인 개인 사업자 하더라도 상속 증여에 대해 고민이 없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상속할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빚 때문에 지금 우리 다음 달 지금 우리 전 대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다음 달 메꿔야 되는데 네. 뭐 상속 얘기하면 네. 근데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렇게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죠. 그럼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서 먼저 자기가 있는 그러한 지혜들을 공짜로 나눠줘야죠. 공짜로 나눠줘야죠. 제가 아시는 분인데 이분은 그냥 보험을 하시는 분인데 되게 엄청 잘하고 계시는데 그분도 어떤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뭐 재테크 상황에 대해서 뭐 아무런 뭐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거는 전혀 영업 같지가 않아요.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걸 듣고 실행해봤더니 도움도 받게 되고 이것이 누적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커뮤니티에 오거나 본인이 보험을 들러와요. 오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SNS나 혹은 글 혹은 어떤 뭐 카페 같은 데에 단계는 될 수 없겠죠. 계속적으로 자기의 지식을 나눠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그 설득의 심리학 보면 1번이 상호성의 법칙이에요. 분명히 뭐 기브 앤 테이크에는 테이커 뭐 매처 뭐 기버 해가지고 테이커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있지만 그 부분은 되게 작아요. 대부분 우리 매처예요. 매처란 뭐냐면 주는 만큼 받은 만큼 주고 주는 만큼 받고 싶어하는 존재들이에요. 대부분 일반 대중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이런 정보들을 공짜로 얻고 도움을 받으면 약간 부채의식이 생겨요. 이왕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사람한테 해야지 혹은 주변에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분에 대해 이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정보를 찾았다는 얘기는 일단 관심이 있는 거 타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글을 받는 사람이 오게 되면 바로 타깃이 되는 거고 심지어 본인이 이렇게 아니다 할지라도 이분이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면은
주변에 이렇게 지금 상속이나 증여로 고민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토스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실력을 많이 키우셔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지식을 나눠주거나 어느 정도 그렇게 이제 좀 급이 되신다면 5%도 그냥 무료로 하는 거예요. 영업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정보를 주겠다 그런 마인드를 하게 되면 따라오지 않을까. 실제로 그렇게 모델로 그런 모델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핵심이 뭐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사업을 할다 할지라도 먼저 내 사업의 특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막 찾아간다고 될 것 같진 않아요. 특성은 이제 어떤 거는 막 찾아가면 될 수도 있겠죠. 하고 두 번째로는 특히 이런 B2C 개개인을 할 때는 요즘에는 자기가 먼저 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영업을 할 때는. 그래서 상업성의 법칙, 부채의식을 느끼게 해서 오게 되면 이거 결과적으로 윈윈이에요. 당연히 그분도 좋은 정보를 받고 도움을 받았을 거고 그 정보로 계약을 하거나 뭔가 금융상품을 사게 되면 또 이게 윈윈이에요. 게다가 이분은 이렇게 밖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더 보증이 돼요. 상품, 왜냐면 이분 자기를 노출시켰거든요. 금융상품이나 뭔가 그게 뭐 사기가 있거나 뭐 잘못됐거나 거짓말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겠죠. 그럼 이 사람은 글을 할 수가 없겠죠.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공개적으로 뭐를 한다는 사람은 대부분 정직할 확률이 높죠. 안 그러면 이 모델 자체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거를 좀 대기분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좀 제네럴하게 다시 답해드리면은 어떻게 하면은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더 필요한 사람들을 잘 만날까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금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리프레이즈를 해서 다시 말을 바꿔서 설명해 드리면은요, 저랑 고 작가님은 어떻게 성공했겠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작은 성공이지만 뭐예요? 우리도 일단은 글을 써서 그걸 대가를 받지 않고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진짜 자기 개발 관련해서 나름 가장 큰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진성 구독자로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취업 누구 시켜주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그 풀이 크기 때문에 뭐 하면 취업이 다 돼요. 웬만해서 괜찮은 사람이 다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한 거겠어요? 고 작가님이 말해준 거랑 똑같아요. 계속 독서를 하고 내가 읽은 걸 나눠주고 공부하고 내 지식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어떻게 확산되냐면은 대학원 관련 강의 하니까 대학원 교양 관련 강의 하니까 그런 강의가 없었으니까 인기가 많아지고 이게 야금야금 커진 거예요. 제가 맨 처음 했을 때 자기개발 강연보다는 대학원 그 교양, 일반 교양 강연 인기가 훨씬 많았어요. 훨씬. 그래서 그게 이제 야금야금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 자기개발이라는 게 이번 폭이 자기가 개발되는 거는 대학원도 있고 폭이 얼마나 넓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자기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돼. 테이크 앤 기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잘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면은 내가 방향을 잘못 설정했거나 아니면 내가 퀄리티가 그만큼 안 올라온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옛날에는 미디어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게이트키퍼들이 존재해서 여러분이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어도 여러분이 뿌릴 방법이 없었어요. 딱 잘리는 거예요. 그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좀만 좋은 거를 쓰고 진짜 약간의 네트워크가 있거나 약간의 자본만 있어도 여러분 금방 이게 확산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퀄리티가 중요해요. 거기서는요. 근데 한 번은 안 돼요. 또 끈기가 있어야 돼요. 어느 게 그 확산이 발산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꾸준하게 써야 돼요. 꾸준하게. 브런치만 해도 봐요. 우리가 만약에 좋은 글이 있으면 우리 인생 공부에 공연하면 그 사람이 맨날 막 10명, 뭐 20명 방문하다가 4천명, 5천명이 확 들어간단 말이에요. 당장 봐요. 여러분이 진짜 너무 막 글을 막 내가 이거 해서 사람들한테 지식을 나눠주고 싶어. 근데 나한테 보내면 제가 안 올려줄 것 같아요? 퀄리티 있으면 무조건 올려줘요. 옛날에 제가 이래서 한번 해봤는데 나한테 보냈는데 퀄리티들이 너무 낮아요. 택도 없이 낮아요. 퀄리티들이 다. 그냥 다 메타인지가 낮은 거죠. 그리고 세상 원망만 하고 있는 거죠. 그 제가 실제로 올려줘봤어요. 반응이 없어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대중이 선택을 해주질 않는데. 그 다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한 개는 못할 수 있는데 그럼 두 개, 세 개 보내봐요 저한테. 안 그런다니까요.
영혼을 담아서 하나 써봤는데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 비즈니스 그렇게 못 해요, 여러분. 어떤 비즈니스도 그렇게는 안 돼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 찍는 거 보면 다 끈기예요, 기본이 끈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좋은 배우자 상이 뭐가 핵심이라고 했어요? 끈기가 하나라니까요. 퀄리티 중에 하나가요. 그래, 비즈니스를 잘할 거니까요. 그 글을 쓰는 것도 끈기예요. 네. 제 주변에 이렇게 한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계속 쓴 사람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막 1위 1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망해요. 제가 주변에 그분도 10년 넘게 지금 한결같이 이렇게 글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 모습에 또 반해요. 그 그냥 그렇게 한 사랑한 그 모습에. 그래서 상관도 없는데 그분을 도와주려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막 이런 거는 막연한 노력이 중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정리해드리면, 어떻게 하면 제가 비즈니스 관련해서 사람을 더 잘 만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막연한 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 기본기를 갖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 명을 이렇게 컨택해야지. 뭐 이거 드립다 무립 뭐 무대포 정신으로 정신 승리로 들이댄다 이건 될 게 아니다. 무조건 퀄리티를 올려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